잘 하겠죠? 자, 혜원이 오늘 복학 8번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네. 자, 오늘 9월이고 이제 다시 D레벨 시작합니다. D요? 예, 선생님 얘기했죠. F레벨 위로는 아직 어려워서 힘들 거라고. 다시 복습해서 천천히 하고. 그럼 잘하죠. 예, 시작. Zebra. Zebra. Z E B E R. 이렇게. 그렇죠. 이거 어제 틀렸던 거 아닌? 아, 이거 어제 자신 없어 했던 건데 오늘 또 틀리네. 선생님이 혜원이 딴 건 다 잘하는데 스펠링이 아직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했었어요. 아. 자, 이렇게 쓰면 zebra라고 소리 날 것 같은데 zebra, zebra. 오케이.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under. on, the 까지 하고 얘가 어, 얼 되죠. 얘도 똑같이 어, 얼 됩니다. 그러면 zebra 되잖아, zebra. zebra가 아니고 zebra니까 제, 브, 라 라고 쓰면 되겠지. zebra. 뭐야, 어제 자신 만만해 하더니 똑똑 아니야. 어제 언제, 어제 지브라나 자신 없었잖아. 자신 없었어? 어제 제가 언제 지브라는 자신이 알잖아. 어, 두 번 쓰고 나서 이제는 어, 이제는 알아요 이러면서 갔잖아. 맞는데. 뭐 이제는 알아요. 아니에요. 아닙니까? 네,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이 어떻게 해오는 이기겠어요. 오케이, 계속해서 wolf 쓰기 w-o-l-f-. 그렇죠. wolf. 무슨 시죠? 늑대란 뜻일 땐 이름. 오케이, 이름 시는 뭐가 이름 시라 그랬죠? 뭐? 오, 저기 캠핑 갔는데 어, 무섭겠다. 근데 캠핑 갔는데 저쪽에 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 뭐야 그랬더니 저 개가 아니고 늑대야. 뭐냐고 물어봤는데 늑대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? 그러니까 이름 시죠. 이름 가르쳐줬잖아. 됐습니까? 뭔지 물어봤더니 이름 가르쳐줬잖아. 오케이. 계속해서 요거트. 요거트. Y-O-G-U-R-T. 오케이. Y 아가씨 세 가지 소리. I eat 짤막. I eat 짤막 중에서 얘는 뭐 됐어요? 짤막. 짤막 되고 요가 이렇게 됐죠. 합치니까 요 됐네요. 요거트. 요거트. 오케이. 여기서 요요. 쉽죠 얘는? 요요. 똑같이 Y가 짤막했고 요거트 할 때 앞부분하고 똑같이 생겼네요. 오케이. 계속해서 Zero. Zero. 쓰기 Z E R O. 그렇죠. 어? 시험 칠 거. 시험 칠 거? 네. 어?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줘. 아, 그래서 깜빡했구나. 바로 보고 왔는데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. What? What? 오케이. 발음이 스피킹 했는데. 그래서 쓰기. W-H. 오케이. 그래서 소리 하나씩 써볼까? W는? 우. E는? 에. 에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왜. 왜 됐고, 여기 T 소리 붙이니까 합쳐서? 왜. 왜. What. What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친구? Box. Box. B-O-X. 자,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그. 그스. 그스가 아니고 즈그즈크스. 즈그즈크스. Box. Box. 오케이. 다음에 계속했어. Six. Six. S I X. 오케이. X가 또 뭐 됐다. Si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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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계속했어.
Zoom. Z. Z. O. O. 오는 뭐 된다? U. U. 된다 했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모르겠어. Fox. Fox. F-O-X. F가 F 소리 내죠, 그쵸? 근데 F 소리 내는 거 딴 것도 있었는데 뭐였어? F 소리 내는 거야? 어, F 소리 낼 수 있는. PH. 와, 이거야 똑똑하네. 오케이, 모르겠어. Water. Water. W-A-T-E-R. 오케이, 얘가 뭐 되고 있죠? R. R 되고 있죠. 오케이, 모르겠어. Yellow. Yellow. Y-E-L-L-O-W. 오케이, 그래서 얘 없으면 뭐예요? Hello. Hello. 근데 얘 때문에 짧은 막대기 붙여서 Yellow. 계속했어. 다 끝났네요.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.